언니 왔어? 어서 와. 혈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체중 감량이 필수였지만 혈당 문제로 인해 굶는 다이어트는 불가능한 상황. 그때부터 먹는 것 하나하나 더 신경을 쓰게 됐던 겁니다. 아까 여기다가 같이 지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간식 타임은 식단 관리 중 놓칠 수 없는 소소한 즐거움. 이거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고졸증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지. 뭐 술도 안 마시지. 담배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거든요. 뭔가 가지고 온 설례씨. 언니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넣어줄게. 일단 먹어보고. 친한 언니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혈관 건강의 비결. 맛있지? 괜찮다. 설재 씨의 혈관 건강 도우미는 과연? 아, 이거요? 이거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아보카도 오일. 연습을 마친 후 힘차게 걷기 시작하는데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입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며 도착한 집. 귀가 후 설례 씨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 역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그런데 오일을 원액 그대로 먹는데요? 몸에 좋은 약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잖아요. 이 아보카도 오일도 오일 그대로 먹어야 효과가 좋대요. 건강에 좋다지만 오일 그대로 먹는 게 느끼하진 않을까요? 기름이니까 느끼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먹기가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시작하는 설례 씨. 연습하랴 걷기 운동하랴 피곤할 법도 한데 계속 몸을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바쁘게 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항상 늘 정리해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오면은 계속 움직이고 다녀요. 운동이다 생각하고 계속 집에 와서도 일하고 그래요. 식사 준비를 시작한 설례 씨. 꾸준히 식단 관리 중인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맛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두부밥입니다. 지금 두부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쁠 때는 간단하게 요기를 채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맛있고요. 건강식에도 최고예요. 영양만점 다이어트식인 두부밥에 싱싱한 채소를 더하고 입맛 돋을 밑반찬까지 곁들이면 혈관 건강을 위한 설례 씨 위대한 식탁 완성. 역시나 빼놓지 않고 챙긴 아보카도 오일을 참기름 대신 두부밥에 두른 후 골고루 비비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아보카도 오일 섭취 후 어떤 변화를 느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 감량까지 성공한 그녀. 혈당 수치는 어떨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완전 정상이네.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봐도요. 혈당 수치도 내려가고 고지혈증 수치도 다 내려갔어요. 운동하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노력이 있었지만 아보카도 오일을 먹으면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